국회 앞에 잔뜩 내걸린 현수막을 보고 국회 앞에서 하려는 이유를 제가 경기도에 문의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4단계 조치가 계속되어 있다며 아예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9월 14일, 9월 28일, 10월 6일 국회 앞에서 예정됐던 행사도 모두 연기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국회 앞에서 줄줄이 일정을 잡아 홍보에 매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대선용 사전선거운동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일정이라면 경기도 내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앞에 잔뜩 내건 현수막 포스터도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 뻔합니다. 경기지사 신분으로 기본소득, 기본대출 같은 대선용 보로 외치기 전에 기본부터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